소리를 더 심하게 내는 것 같다. 안녕하십니까,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. 안녕, 단띠야. 오늘의 먹방 뭐죠? 아까 닭을 삶는 것 같은데. 닭 토종닭 삶아갖고. 예. 그 저기 해시닭. 닭은 토종닭 맞아요? 맞아. 그리고 산낙지하고 뭐. 브라질 닭 아니죠? 어? 브라질? 어? 브라질 닭은 뭐? 닭은 다 국산이시겠지. 있겠지. 아, 브라질 닭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, 제 주변에는. 아, 뒤에 보니까 비싼 술, 저 간장 아니죠, 검은 거. 아, 다 그 부모님이 옛날부터 많이 담가 놓으신 건데. 예. 네. 이런 거 봐봐. 이게 더덕이잖아. 그지? 엄청 오래된 거, 이게 몇 년도에 봐봐. 다 엄청 오래된 거. 알바는.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, 서장훈 진짜 닮았네. 이 아버지가 네. 다른 거는 잘 안 드시는데 말벌주로 이렇게 숨겨놓고 드시더라고요. 아, 와. 이렇게. 말벌 봐봐, 가까이. 이거 봐봐, 벌. 엄청 크지? 와. 전복. 와. 다 안 들어가는 거 내는 것 같아. 중간에 막 어떻게 이렇게. 와. 크면 나쁘지 않아. 조개 크면 얼마나 좋은지. 이거 봐. 닭 얘네들이 그냥 조개를 이 무거운 거 쥐고 나면 먹지? 이 냄비가 들리겠네. 오, 와. 저 천오백 고기. 와. 자, 아, 해신탕 먹방을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담금주랑 지금 먹으라고? 아니 나 저기 막 몸무게는 재고 먹어야지. 아 그러면 안 드실 거예요? 아니 몸무게 재기 전에 이거 먹으면 어떡해. 이것도 더 나가면 어떡해. 아. 술에 뭐 조금 먹어도 되겠지만 예. 이걸 내가 니 다 먹을 때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러면. 아 드세요. 드시고 그러면 살을 또 빼면 되죠. 운동해가지고. 아니 먹으면 많이 먹을까 버리지. 저기 안에 있는 거 먼저 건져줄까? 아 그거 봐 그거 좀 더. 와 맛있겠다. 다 익었어. 좀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와. 야. 군침이 꿀꺽. 와. 전복. 진짜 오늘 많이 들어갔다, 이거. 와. 와. 아니, 니는 왜 자꾸 먹을 때마다 소 염물솜 씹는 소리가 나냐? 나는 어금니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먹으니까 짜증나네, 진짜. 아니 뭘 먹을 때마다 솔직히 맛있게 먹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... 아 드세요 형도 억울하면. 아니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고 뭐 30명 받아가지고 가게 그걸. 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. 지금 내가 지금 많이 뺐어 또 우리가 갖고 다 뺐기 때문에. 와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닭은 아까 무슨 닭? 브라질 닭 아니에요. 알았어 아이씨. 야, 부를 때 왜 내 쪽으로 불어? 아이, 저쪽으로 불어. 소리를 더 심하게 내는 것 같다. 뭔 소리를 심하게 내요? 아이씨.
아. 아. 소리 더 심하게 낼래, 진짜. 아, 가리비 벌써 알이 다 빠졌다. 어우. 와. 에휴. 아, 드세요, 형님. 그림이 딱이다, 그. 아, 일단 먹어봐봐. 아, 난 지금 국물도 끝내주겠구만. 와. 아. 와. 아, 근데 괜히 얄밉게 먹는 거 아니야? 아, 왜 얄밉게 먹어요? 소리를. 아니, 먹방 하면 맛있게 먹어야죠. 와. 자, 갑니다. 와. 와. 너무 맛있다. 와. 내가 진짜 몇 주 있으면 이제 이거 어금니 심거든? 이 알타리랑 김치 이런 것만 갖다 놓고 먹을 거야. 아. 와. 앞니로 어금니로 씨 진짜 씹어갖고 먹어버려. 와. 야, 이거 낙지. 어우씨. 낙지는 살 안 찌니까 좀 드세요. 그래, 낙지라도 하나 먹어. 살 안 쪄요, 낙지는. 야, 일단 그럼 요 한 잔. 네. 잠깐만. 이거 낙지 좀 먹어. 먹고 나봐. 야, 그럼 난 낙지 하나 먹어야 되겠다. 응. 이건 살 안 찌겠어. 아, 단백질은 살 안 찌니까 좀 드세요. 나봐. 씨, 나 낙지는 하나 먹어야지. 와, 잠깐. 자. 요거는 야간 문주죠. 야간 문주. 이거는 무슨 주죠? 저게 도라지. 이게. 이거는 화수? 어. 근데 야간 문이 정력이 좋죠. 정력이 좋으니까 네가 또 총각이고. 자. 날로. 독하다. 살 쪄서 만약에 실패하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. 아니, 만약에 이건 먹어도 될 것 같아. 나 솔직히 요즘에 양배추만 먹었단 말이야. 예. 아, 나는 책임 못 져요 그러면. 아니, 다 뺐어. 다 뺐으니까 뭐 상관없어. 이 몇 그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아니, 안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. 네가 먹였잖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아니야, 또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온대. 이거 낙지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무슨 누구랑 키스하는 줄 알겠네. 와, 어때요 맛이? 진짜 맛있다. 삼키기 가실래? 보니까 어허. 그리고 자기 입술을 잘라야지. 100만 조회수인데. 1000만. 원래 먹통이랑 통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, 낙지는. 와. 야. 와. 나 얼마 안 남았구나. 우리 거는 좋은 것이죠. 근데 차는 왜 벤츠를 타고 다녀요? 내 것도 좋은 게 있어. 와, 김치가 대박이다, 이거. 너 일꾼의 탄생, 이제 그거 하면 시골에 말도 안 주잖아. 우리도 시골이야. 아,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고요, 없다고요? 아유, 그냥, 뭐, 이래야지. 알겠습니다. 아니, 왜냐면, 또 그 일꾼의 탄생 PD가 제 유튜브로 다 봐서 형 얘기를 했는데, 저는 형 일을 해야 된다고 못한다고. 아, 거기에 나오래? 호미 하나 들고? 아니, 그건 아닌데 이렇게 카메오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형은
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.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해? 형이 그랬잖아 지금 금방.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? 지금은 네가 물어본 거고 그건 PD가 물어봤다며. 아니 한번 슬쩍 던졌는데 평소에도 아 내가 뭐 연예인이야 방송을 왜 이래가지고 저는 안 하는 지금 줄 요즘에 이제 하고 있잖아. 방송처럼. 그럼 알아서 해. 알아서 물어보지 말고. 아 한 알면서 왜 그래? 아우. 가슴살 조금만 먹을까? 이거 뭐 이 맥구라면 더 있어. 국물만 안 먹으면 되잖아. 예. 그래. 가슴살만 조금 먹자 그냥. 따라 동네 한 두 바퀴 뛰고 오면 돼. 와, 너무 맛있네. 닭을 압력솥 압력밥 진짜 잘 튀겨. 아. 하루에 밥을 다섯 그릇씩 먹던 사람이 지금 하루 3일 전서부터는 거의 물만 먹었다니까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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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금땅 먹으니까 닭가슴살이 닭다리 맛이 나냐? 아, 김치 대박이네. 이거 근데 살찌면 난 몰라요. 나 지금 닭가슴살 두 개 먹었어. 있어. 자,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예 안 먹어. 아니, 안 먹는다라는 이유는 뭐예요? 왜? 아니 안 먹는다라는 이유를. 아니 살 때문에. 약간 뭐 때문에 의심하신 거예요? 아니 방심을 하면 안 되거든. 네가 뭘 주면. 아니 뭐를 또 발랐나 했지. 뭘 발라요? 여러분 다이어트를. 다이어트를 위하고 광수 같은 옆에 후배가 있으면 항상 의심하십시오. 머리가 좋아요. 와. 아. 야. 아니 맛있잖아요. 아무지도 않았네. 네, 네 아무지도 안 했죠. 잡아주세요. 오케이. 와. 된장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먹어요? 이거 다 이런 게 살인데. 자, 단양띠리띠리 다이어트 실패를 기원합니다. 와후. 노노.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